세입자는 37만 원을 내게 될 전망인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정년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. 오늘부터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이 투입됐습니다. 현장 반응 취재했습니다.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곽찬대 원내대표가 민심을 거역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거라며 탄핵을 암시했습니다.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자신이 건의한 거라며 국회가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며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참지 말고 소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경남 창원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청과시장이 불에 타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은 망연자실입니다.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성토로 이어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했습니다. 가계대출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부담은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.